서울에 있었으면 좀더 일이 많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그런 거 있어요. 제주도 올 때는 그거는 결심을 하는 거죠. 못벌 수도 있겠다. 진짜 안 벌고 안 살아야 될, 그러니까 안 벌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안 벌고 안 쓰고 그런 거에 대한 각오는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게 두렵지 않아요. 부모님이 뭐라 안 그래요? 땅을 치시면서 우시죠. 넓게 살라고 돈을 많이 투자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유학까지 시키면. 그런데 오셨었거든요. 몇달 계셨어요. 몇달 계시면서 하시는 말이 네가 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싶은지 알겠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옳지. 다시를 해요. 저녁 무렵 이웃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제주도인데 제가 먹어본 제주 중에 제일 맛있어요. 이거 아주 토속 음식이라서 맛있어요. 혼자 지내는 정은혜 씨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맛있어. 지 혼자 맨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삼촌. 혼자 밥 먹는 게좀 그래요. 사람은 같이 밥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이웃 아주머니는 제주 전통 민요 전수자입니다. 할머니가 맨날 자장가를 어렸을 때 불러준 거예요. 다르지만 자장자장 이렇게 하면서 그 추억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삼촌이 자장가 불러주면 진짜 마음이 너무 위로가 돼.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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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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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 제주에 온지 3년. 자는 고린 좀 소리요 그물 정은혜 준다 씨는 이곳 제주 3년의 생활이 무척 빨리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 이곳 제주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남을 돕는 사람들의 힐링을 위한 미술 치료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시는 작업은 어떤 영감은 저 그림에서 시작했고요. 제주도에 와서 물차도름에 올라갔을 때그 장면이 굉장히 많이 기억이 나요. 이렇게 안개가 있고 안개 너머로 이렇게 오름들이 있고 한라산이 이렇게 보이는 그 파도 같은 모습? 제주도에 살면서 사실 작품에 대한 생각보다 삶에 대한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욕심을 내려놓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10년, 20년, 30년 뒤에도 여기서 제주에서 어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제 집일 것 같아요. 내집 있을 거고 내 집이고 내가 사는 곳이고 그러니까 어디에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늘 돌아올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이제 선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맑은 하늘이 있거나 아니면 흐린 하늘이어도 이런 피사체가 주는 영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서울에 적착하시면 안 돼요? 서울에 서울에요? 예, 계셨잖아요. 서울 거기서 개인적인 성향이랑 좀안 맞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제주도 어떤 게 맞아요? 그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여행 왔을 때랑 살고 있을 때랑 지금 느끼는 게 다르거든요. 살아보면 아는 게좀 있어요. 어떤 느리게 가는 시간이 저랑 또잘 맞고. 요거는 언제적이에요? 이게 제가 한 5년 전? 지금 저런 사진 보면은 어떤 기분 드세요? 뭐, 옛날 기억이니까요. 옛날 기억. 네네. 그때는 생활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어떤 내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 서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그가 주로 찍던 사진들입니다.
무척이나 도회적인 사진들입니다.